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금일 현재 시각 현재 9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각 1시 4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요. SK 케미칼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285130입니다. 자, 오늘 새벽 다우 증시가 마이너스 2.7%, 나스닥이 마이너스 4.9%, S&P가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일정 부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하지만 현재 증시 동향을 좀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금융 투자랑 함께 상당히 많은 매도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려감으로 인한 그런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 이슈들을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관련해 가지고 선주문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꾸준히 주기적으로 3분기와 4분기의 그 실적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기업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기업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초가를 마이너스 4% 정도로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는 조정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3% 4%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미국 시장이 왜 떨어졌는가 이렇게 했는데, 애플과 테슬라라든가 그런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 지수를 미국 지수 미지수로 미증시를 조금 견인하던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지수를 견인하던 지수 상승을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코로나가 최근에 트럼프가 대선 전에 한 11월이 되겠죠. 11월 달쯤까지는 코로나 백신 투약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명령을 내렸다, 그런 소식이 들려주면서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동반되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9월 4일 새벽 7시 뉴욕 증시가 거의 막바지에 달했을 때 나왔던 기사들인데, 백악관에서 코로나 백신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다고 해서 제약주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폭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었습니다. 트럼프를 믿을 수도 없고, 뭐 백악관을 믿을 수도 없고, 사실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것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트럼프와 백악관이 조금 얘기가 달랐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려를 했던 그런 적도 과거에 몇 차례가 있었었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강경하게 밀어붙일지, 뭐 백악관이 뭐둘다 트럼프가 백악관과 얘기가 다르니까 누굴 믿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 상황을 그런 혼란에 혼란 상황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말 백신 준비 일정표와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은 11월이나 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어림짐작이라고 했다. 뭐 그렇게 뉴스가 딱 나왔었는데, 노바백스, 모더나, 화이자, 코로나 관련주가 크게 요동쳤다고 하죠.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SK 케미칼도 관련이 있는 관련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가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빠져야 될지 이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이제 반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뭐 불확실성이 좀 증대가 됐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11월에 백신 나온대, 7월 말까지는 빠르면 10월 말까지는 백신 준비를 마치겠대라는 그런 이슈들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어린 짐작이라고 백악관도 좀 부인했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뭐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 22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채 일단은 뭐 보합권에서의 이 변동폭 안에서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22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끝까지 뭐 주가 하락 방어 의지는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 차트로만 봤을 때는 크게 뭐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일단 지지 구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에서의 조금 뭐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 증시가 반등을 좀 보여줄지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줄지 뭐 일단은 경기 지표와 소비 지표 뭐 고용 지표들이 고용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을 좀 보여줄지 뭐 그런 부분에서의 투자 심리 회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대감은 동반되고 있으나 상승폭은 다소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지금은 좀 보합권에서 숨 고르기로 상승폭이 좀 완화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부분에서 하락한다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반등을 하면서 다시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황은 좀 주시해서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 1차 지지 구간은 35만 원인 것 같고 2차 지지 구간은 30만 원에서 25만 원선이 부분 안에서의 지지 구간을 좀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게 된다면 35만 원 염두를 해두거나 1차나 여기 2차 부근에서의 대응 구간에 시나리오를 접근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백신은 10월이 아니더라도 11월이더라도 충분히 추후에 내년 1월이라든가 한 6월에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임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결국에는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임상 결과에 따른 SK 케미칼 주가 동향을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SK 케미칼의 변동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종목들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웹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AP 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자, 화면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 것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저희가 뭐 8월 18일부터 뭐 꾸준하게 매일매일 25일, 26일, 뭐 28일까지 꾸준하게 매일매일 게시판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장전에는 뉴욕 증시, 이제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뭐 다양한 지수의 변동성들 이렇게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승 요인부터 하락 요인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세종 메디카를 추천드리고 현재가 16,400원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다음 1차 목표가로 16,900원 그리고 손절가로 15,200원
그리고 바로 지어 소프트를 추천드렸고 11,5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5,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렸고, 이수 엣지스도 현재가 뭐 1,450원에 추천드렸고, 1차 목표가 1,75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추천 종목들 매수가와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종목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상세하게 리딩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알찬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P 투자연구소 이정열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